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5년 10월 9일입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한바금길 172에 몸과 마음의 휴식처로서 산들바람 국제 치유 명상 센터를 마련하고 개원 봉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이 자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오늘 있기까지 정성을 다한 신현교당 우리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공덕으로 전국 전 세계의 많은 교도님들이 인터넷 생중계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운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개원 봉불식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우가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어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신현교당 교도회장인 해산 강혜수 회장님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들바람 국제 치유 명상센터 건립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들바람 국제 치유 명상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들바람 국제 치유 명상센터 건립은 전국에 계신 제가 출가 제가 교도님들의 기도 정성이 함께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건립의 출발점은 원기 101년 1월 17일 교당 임시교의에서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타포리 산 21-7번지 임야 8,366평방미터, 2,535평을 1억 5,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을 모은 후 그해 2월 11일에 전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부 3천만 원은 김용덕 교도회장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기도 정성을 모으기 위해 동년 3월 27일부터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건립 1차 365일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동년 7월 8일 거제시 남부면 타포리 산 21-1 임야 3,645평방미터 1,105평을 1억 1천만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부족부는 문상행 교도의 무이자 2천만 원과 김용덕 교도회장, 김은하 교도, 조원주 교도, 김원철 교도가 함께한 신업대출금 6천만 원을 차입하여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건립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남원 몽심제에서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의 출범식을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원기 102년 4월 16일에는 2차 365일 기원기도에 이어 원기 103년 원기 8월 19일에는 3차
360월 기원 기도를 계속 진행하며 오롯한 기도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구입해둔 임야 주변 366만 3천 평방미터 약 110만 평의 경남 최대 거제 남부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진행해오던 취지와는 멀겠다는 의견에 따라 원기 104년 10월 21일 타포리 임야를 시행처인 경동건설에 3억 3천만 원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원기 105년 2월 28일 교당 교화회의에서 가베리 주택 대지 845평방미터 256평 금평 본건물 116.88평방미터 35평 부속건물 22.8평방미터 7평 임야 3만 131평방미터 9,131평을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 3월 4일에 교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3월 16일에 계약금 6,600만 원, 3월 27일 잔금 5억 9,400만 원을 합한 6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금년 3월 30일에 재단법인 원불교 경남교구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부족부는 강혜수 교도회장의 무이자 8천만 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현재 전부 상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 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느껴 금년 3월 4월 26일부터 4차 360월 기원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금년 5월 17일 교당교화협의회에서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의 명칭을 결의하고 금년 6월 28일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 명칭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북카페 정축과 불법 건축물 양성화, 주차장 공사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금년 7월 20일 거제시로부터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 북카페 정축 및 주차장 허가를 받았고 금년 10월 12일 거제시로부터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 건립 북카페 정축 및 주차장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 건립 및 임야 매입을 비롯 개원 준비에 들어간 총 경비는 현물 희사금 포함 7억 7천만 원 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는 무엇보다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와 명상을 곁들인 숲속 걷기 명상을 비롯 단전주선, 인바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가 씌워진 역할이라 봅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봉불 제막이 있겠습니다. 봉불 제막은 경타원 이경렬 경남 교구장님과 도산 인광원 경남교구 교의회 의장님, 성산 이상균 통영 지구장님, 목산 육관흥 신영교당 주임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봉불 제막은 입구에 설치한 간판 제막으로 하겠습니다. 제막이 되면 성가 사장 등구시인 그 최성희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막자께서는 하나 둘 셋 구호회 제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애의
하시고 유물을 초월하시어 여여히 독존하시네. 아, 덥신물리원상 만유의 어머니시님 믿음도 임박해 네, 봉합문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자 옆에 보이는 일원상에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합문은 신현교당 주임교무인 복산 육관은 교무가 올리겠습니다. 봉합문이 끝나면 죽비에 맞춰 함께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산들바람 국제지우명상센터 개원 봉굴식 봉합문. 원기 105년 10월 9일에 경남 거제시 동구면 한박금길 172 산들바람 국제 주명상산대에 새로운 법도량을 꾸미고 거룩하신 법신벌 이런 상을 모시고 삼가 개인 개원 봉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법신벌 사원이시여 오늘 이 법신벌 이런 상을 봉헌하는 계기로 간절한 기도 이정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수행처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와 이곳 산들바람 국제 주명상센터를 다녀가는 모든 인연들의 사기악기 탁기가 정화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이 법신불을 모시는 개운봉불식을 통해 제가 출가로 인연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기쁜 신앙심을 갖게 하시고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수행심이 더욱 증진되도록 하옵소서. 이를 위해 행복의 날로 증진되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고 진급이 되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안이시여 위력과 은혜 주시옵소서. 일신봉추가 없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허신체로 합장하시고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서 독경이 있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 함께 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천지부모 동포법률 본원이여 재불조사 범부중생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별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상주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
가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자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방이 되고 해독은 입지아니 하기로써 이뤄느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뤄느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함. 공로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공로자 표창은 경타원 이경렬 원불교 경남 교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해산 강예수 교도 회장님과 신현교당 우리 부회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제105-02호 신현교당 강혜수 귀하는 특별한 서원으로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개월 봉불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105년 10월 9일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어서 표창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원불교 신현교당 교도 일동으로 나가고요. 대표로 호산 정덕수 부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표창패 원기 105년 죄송합니다. 자, 표창패 제105-03호 원불교 신현교당 교도 일동 귀 교당 교도들은 특별한 정성으로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를 개원 봉불하도록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기에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105년 10월 9일 원불교 경남교구장. 경려사가 있겠습니다. 경려사는 원불교 경남교구 교의회 의장인 도산 임광원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봉부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써주신 복산 육관웅 교무님과 신현교당 교도님 그리고 일심합력으로 힘모아주신 전국의 출가제가 교도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시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감염 속에서 힘들어하나 이곳은 치유의 바이러스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있고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 일상에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쉬면서 마음을 괴롭히던 번잡한 문제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훈련법을 통하여 본래의 마음을 찾아 내 마음의 주체인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훌륭한 명상치유센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훈련법대로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대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공부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의 도움을 통하여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어 모두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의 공부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려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법이 있겠습니다. 설법은 원불교 경남 교구장인 경타원 이경렬 교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 특히 대한민국의 한글날이죠. 이렇처럼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개원 봉불식을 거행하게 되니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경사입니다. 그동안 이 명상센터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성을 다해 이 거룩한 불사를 이룬 우리 신영교당 목산 육가능 교무님과 교도님들 그리고 합력해 주신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우울과 분노와 불안의 마음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현대인들의 마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명상센터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마음병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치유 방법은 인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개원 봉불식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맑고 밝고 훈훈한 원래 마음을 사진으로 보여주신 일원상을 명상센터에 봉안하는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2차 공덕으로 명상센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맑고 밝고 훈훈한 이 일원성을 각자 마음에 봉안하여 마음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연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일원성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시고자 하는 일원상 진리부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셔졌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가까이 마음에 일원상 진리부처님을 모셔보자는 것입니다. 일원상 진리장에 일원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본성이 원래 마음이 원래 얻고 많은 경계 따라 묘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자성불 일원상 진리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실상이 없지만 인연법에 따라 묘하게 천만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자성불 일원상 진리 부처님의 가능성을 남녀노소 모두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각자 마음에 자성불 일원상 진리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곳곳에 일원상 진리 부처님이 계십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죠. 바로 우주 만유 모든 것의 근본자리가 바로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원의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강연이 말로 표현하자면 저 일원의 속성은 텅 비어 있고 그렇지만 또 인연법에 따라 순간순간 은연자재하면서 재화 보구 권능을 저희들에게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곳곳에
처첩을 이런 쌍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저에게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진리 부처님이요,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다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유상무상이 다 이론상의 진리이며 사방팔방이 다 법신불 이론상의 전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감흥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영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각자 마음에 자성불 이론상의 종자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곳곳에 편만해 있는 처첩을 이론상이 보이십니까? 대종사님과 많은 성자들은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검사를 해보니까 부처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과 업력과 무명에 가릴 때에는 자기 자신만 내가 부처의 가능성이 있음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 수행을 하고 선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마음의 자성불 이론상 그리고 곳곳에 처첩을 이론상이 은연자제하면서 인과 법칙 따라 진리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이 깨달음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은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진리 작용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다 진리의 조화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산들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진리의 작용이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라서 단풍이 들고 있는데 이 단풍도 역시 진리의 한 조화의 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저희들 가까이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진리가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죄와 복의 권능을 주시는 부처님임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의 자성불 이론상 그리고 곳곳에 처첩을 이론상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이러한 진리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마음병 치유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성불 이론상을 모시게 되면 마음의 쉼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집이 있어서 이렇게 낮에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또다시 이 집에서 푹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육신이 집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지치고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음을 잘 사용하다가 경계 따라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저희들은 원래 나왔던 원래 마음이 일어나기 전 원래 나왔던 그 마음자리에 가서 우리가 치유를 하고 충전을 하게 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성불 이론상을 묵상하고 보시면 마음의 휴식 공간인 쉼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마음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유되고 충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자성불 이론상을
모셔봅시다. 원래 어것만은 경계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치유되며 편안한 마음 쉼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쉼터는 아마도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엄청난 가격이 될 것이며 마음의 치유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상을 모시면 생활 속에서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론상을 모시게 될 때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진리 부처님이 우주 만유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시고 처처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즘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고통스럽고 우울하십니까?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우울하고 때로 행복하고 때로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제복을 주신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식사 공양을 맛있게 해주신 부처님이 계실 거고요. 또 이곳까지 운전해 주신 부처님이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축복해 주러 오신 많은 교도님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살살 부는 이 바람 부처님들이 계실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저희들은 가슴이 뿌듯하고 그리고 은혜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들에게 재벌을 주시는 부처님도 계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부처님, 때로는 복과 재를, 그리고 온 인류에 재벌을 주시는 부처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처처불 이론상은 각자가 어떻게 처처불로 모시고 불공하며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재와 복으로, 고통과 행복으로, 기쁨과 슬픔으로 시시각각 응답해 주십니다. 우주가 하는 일은, 진리가 하는 일은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가끔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택시 기사 운전사입니다. 제가 27살쯤 서울 방배교당에 부교무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요. 한국의 가을바람, 가을 날씨, 가을 풍경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풍요로움이 느껴져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사님, 몇 년 동안 운전하셨습니까? 기사님이 하시는 말, 15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요. 저는 직업을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릴 때에는 16분음표, 보통 달릴 때에는 8분음표, 4분음표, 천천히 달릴 때에는 2분음표, 그리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딱 걸리면 쉼표, 아 쉬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파란 또 신호등이 탁 켜지면 아 음악을 연주하라는 거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제가 운전을 하지만 너무나 좋은 직업입니다.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직업도 다 좋다고 하시는데 사람들도 좋아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기사님이 하시는 말,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의 손님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을 보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서 이 저보다 다 나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만나는 가족도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답을 딱 하고 나서 거의 제가 내릴 때가 돼서 인사를 하고 기사님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하고 택시를 이제 내렸습니다. 걸어오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분명 운전기사님도 힘든 경계들이 많을 텐데 아무 흔적 없이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 숨은 성자가 성자를 만나는 그러한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과 사람과 물질 속에 정신을 쏙 빼앗기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택시 기사는 천지님이 주신 하늘의 가을바람, 하늘의 가을하늘, 가을날씨 이런 은혜를 온통 다 느끼며 살아가시고 있고 그리고 동포들을 대할 때 부처님을 모시듯이 경외심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거룩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국 각자 삶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 애부 환경과 직업과 돈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각자의 불공여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택시 운전사처럼 대안은 모두를 처첩을 이런 쌍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인과법을 따라 무한한 복락을 누르게 되는 이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죄와 복을 주시는 처첩을 이런 쌍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대하는 이 인연이 우리에게 죄와 복, 고통과 행복을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니 최고의 불공으로 풍요로운 복락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개원 봉불식을 맞이해서 이런 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찾아올 많은 분들이 각자 마음에 곳곳에 편만에 있는 참 이론을 발견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쉼터를 장만하시고 최고의 불공으로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끝으로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법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협중앙회 네, 이사와 동창원 농협조합장으로 계시는 황성보 조합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그 산들바람국제치유명상센터라고 이름 지으니까 여기가 산들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에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은 우리 목사 육관은 교무님과의 한 30년이 넘는 귀중한 인연을 인하여 아마 이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명상센터 개원 봉구를 축하를 드리고 무지에서 이렇게 훌륭한 명상센터를 건립하기까지 신원교당 교도님들과 육관은 교무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다 해보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만 부르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는 배가 많이 불렀어요. 부르고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도 지금 보니까 자살률이 OECD 31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행복지수도 가장 낮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이
저희들보다가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역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함으로 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상센터가 깨운 데이고 또 이 거제가 조선산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그런 도시인데 조선산업이 굉장히 쇠퇴화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힘들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훌륭한 맹상센터가 되어서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면 재미가 없고 오늘 우리 그 경타원 이경열 교구장님 그리고 교회 의장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시대지만은 항상 건강 잘 챙겨서 우리만큼은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백남해 진교교당 주임 신부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목산 육관은 교무님은 얼굴만 뵈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성직자로서의 그 좋은 덕목이 이런 명상센터로 개원되는 걸 보니까 참 너무나 기쁘고 또 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센터에 기회가 된다면 자주 와서 성직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교우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 원음방송 본부장으로 계시는 진문진, 치산 진문진 교무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산들산들 부니 참 이보다 은혜로운 시간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괴롭고 정말 죽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 생방송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이 문자를 올렸는데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바쁜 하루를 잘 정리하려 합니다. 평범하다 느끼는 오늘 하루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루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일상을 잃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원음방송 애청자분들께서는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끊임없이 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은혜를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 그 은혜를 알고 발견하고 잘 사용하는 그리고 보훈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틈틈이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애청자일 뿐인데 옛가요가 좋아서 원음방송을 듣는 애청자일 뿐인데 어느 순간에 이런 큰 법문을 생방송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일체 유심조라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마음병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에서 많은 문명인들이 정말 정신문명으로서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마음병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세계를 정말 광대문화관 밝은 나간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함께 빛내주신 우리 축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인 1포 이유원 천도교 선도사님께서도 이 자리 함께해서 자리 빛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제 이제 다른 데 갔다 오는 일정과 또 오늘 또 다른 일정이 급하게 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해서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답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기까지 노심초사 알뜰하게 살피신 목산 육관응 신현교당 주임교님께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하죠? 궁금할 것 없고 저 앞에 분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탄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다 도산 교회의장님 또 우리 그 통영지구 지구장님 참석했고 또 여러 인근에서 오신 우리 제가 출가 교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산들바람 국제 치유 명상센터가 개원하기까지는 어머로 양으로 도와주신 제가 출가 분들의 정성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바금길이라 그러는데 한바금이란 뭐냐면은 한박거지기 우리가 뭐 나무를 파가지고 물건 같은 보관을 한박 있잖아요. 한박 한박금하고 한박하고 같습니다. 한박. 그래서 그것을 엎어놓은 행상인데 풍수적으로 보면 연합우수행입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꽃이 떠오르는 행상이고요. 산을 이제 유심히 이제 앞에 보면은 삼각산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지금 들어올 때 입구에 들어올 때 여기는 아니고 들어올 때 삼각산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문필봉이라 그러거든요. 문필봉이면 이것은 그 저기 학자라든지 그 성인이나 현인들이 많이 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토산입니다. 토산에는 석산이 맹산이고 석산은 토산이 맹산이라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바위 그 굉장히 좋은 바위 찾아놨어요. 거기는 이제 숨겨놨는데 나중에 살짝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은 명지고요. 제 앞에 안산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있고 뒤에 산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풍수적으로 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한 여러 분 저기 풍수하시는 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방 안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장이라고 해서 마금하기부터 이제 땅 밑에서 오르는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집에서는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00 정도 그 정도 높기 때문에 치유와 명상이 가능한 그런 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교도님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 너무 줄을 서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하셔가지고 참석도 하시고 또 여기서 또 치유도 하시고 또 명상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이 산책길도 그 저기 이틀 전에 다 꾸미놨어요. 이게 이틀 전에 그래서 꾸미놨는데 한번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위험하지도 않아요. 한 바퀴 뺑 돌아오셔야 딱 이 자리에 딱 옵니다. 그래서 한번 길도 걸으시고 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제 심신과 지친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여기 와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오늘 그 경탄교구장님, 도사님, 또 우리 통영지구장님 또 제가 출가교도님들 정말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식순입니다.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가 이 세상에 훈훈한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150장 이 세상 나걸리루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자, 오늘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개원 봉불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원근 각지의 많은 분들의 정성과 염원 속에 오늘 봉불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은 이곳에서 이 자리에 함께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운 모아주셨습니다. 그 기운 잘 받아서 모두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법도량이 되기를 염원 드리면서 이상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개원 봉불식을 마치겠습니다.